자, 앞에 계신 분 저한테 부산에서 오셨다 그랬나요? 근데 부산에서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 제가 해드릴 얘기는 이런 건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좀 평범히 살까? 좀잘 사는 것보다도 그건 나중 일이고 그냥 좀 갖출 것좀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어. 응? 액면가 앞으로 보이는 것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응? 마흔 몇 살이지? 둘 다. 42. 울지 마라. 뭐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42야. 응, 신유생이야. 그런데, 참, 이렇게 모든 띠가 다섯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신유생은 있잖아. 달을 잘 타고 나야 돼. 내 나머지 사주에서 살이 껴버리면 그게 신살이 돼버리고, 이 신유생이 있잖아. 우리가 닭이라는 동물이 유일하게 시간 개념이 있어. 닭이라는 아이들이 시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 딱울때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니? 그러다 보니까 이 음양이 바뀌는 그 기점에 앞에 서 있는 친구기도 하지, 닭이라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의 기운을 잘 감아요. 잘 감는데 우선은 앞에 계신 분도 신의 환란이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모셨던, 누가 모셨던, 집안에 모셔놨던 기운도 있습니다. 그렇지? 마이크 껴야 돼. 다시 내내 해봐. 우리 집은 신의 집안이고, 받들고 섬겼던 집이야. 받들고 섬겼던 집인데, 지금은 신이 완전히 퍼쳐 있어요. 퍼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손들이 환란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 가서 똑바로 월급 받고 착실하게 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뜻하지 않는 자꾸 장애가 생깁니다. 내가 다치든지 다치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같이 일하는 주변인과 다툼이 생기고 모함이 생기고 결국에는 내가 등 떠밀려 나오는 형국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처음에 잠깐만 뭐가 장사가 되는 듯하고 팔이 날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손해도 안 와야 되고. 그래서 자영업을 하든 너네 일을 하든 마땅치가 않은 거야. 마땅치가 않고, 또 우리 엄마는 이렇게 뭐 이름도 모르고 대충 42살이라는 것밖에 모르지만, 자네는 있잖아. 내가 음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돼. 음지에서. 신의 기운이 그만큼 세단 얘기예요. 음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술 장사, 밤 장사, 이런 것들. 내가 여력이 되면은 내 사업일 거고, 여력이 안 되면 업소에 아가씨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기에 굉장히 크고요, 기운이.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2년짜를 만나더라도 정상적인 나이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의 환란이 그만큼 많단 얘기야. 왜? 신의 기운 때문에. 인간의 환란이 많다 보니 내가 30대는 그냥 이리저리 세월 낭비하고 가는 형국이었고, 그리고 40대로 넘어오더라도 너 44살 잘 넘어가야 돼. 44살에 자해할 수도 있고 피바람 불 수도 있어. 그러니까 44살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웬만하면 그 전에 신을 한번 다루거나 좌정을 시키는 게더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40살에 넘어가면서부터는 45을 기점으로 관원이 오기는 하지만 총각은 아니야. 총각은 아니고 자칫하면 첩실이고 그게 아니라면 재혼인 거지. 네 나이에 일찍이 시집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너미 키우고 나는 너의 자식 키우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 서글퍼하지 마라. 내 팔자가 그런 걸 어쩌니? 지금 옆에 보고 있으면은 마땅히 2년자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 멍이 많이 들었다 그래. 네. 사람 때문에 너무 멍이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멍 들었으면 너도 그렇다. 이제는 사람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마라. 응? 사람한테 마음 주지 말어. 넌 사람한테 마음 줘봐야 빈 껍데기야. 그러니 할도리만 하고 살아. 의지하려고도 하지 말고 마음 주려고도 하지 말어. 내가 이렇게 신기가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면 참 좋겠어. 차라리 직업을 얻는다고 할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끈기가 약하고 마음이 너무 유하고 약해. 나약해. 나약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있잖아. 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독한 년들이 되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약하고 나보다 너무 착해.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자가 되면? 아니 근데 선생님 솔직히 나는 왜 왔냐면
딴 데서 한번 안 보다가 봤었어요. 근데 바로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겠어. 아, 진짜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러겠어. 근데 너무 궁금해서 풀어먹 이게 신이 있다고 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신을 풀을 수 있는 인간의 제목도 돼야 되는데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언니가 인간이 너무 나약하다라는 거야. 신만 가지고 못 풀어먹는 세상이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나처럼 독하거나 못된 년이면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 착하고 나약하다 보니까 이 신을 풀어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무당도 아닌 것이 일반인으로 살려면 또 신이 나를 발목 잡고 신으로 가자 하니 인간이 그거를 쫓아가지를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반반이야 반반. 반반으로 살아야 돼. 반반은 진짜 어떻게 해야지 반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줄게. 반반이 뭔지. 우선은 신이 내가 제자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하신 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윗대에 모셔놨었고 그런데 그거를 없앤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없앤 거지. 근데 그게 좋은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없앤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다시 흩어졌던 신을 이렇게 신주단지라도 좀 좌정을 시켜서 모셔놓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고 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가 불려먹는 무당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내가 기도를 좀 다니셔야 돼요. 산기도, 용신기도를 좀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하든 사업을 가져서 일을 하든 내가 시간을 비워서 한 달에 적어도 뭐 3일 정도는 기도하고. 내가 주기적으로 제자들처럼 똑같이 기도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인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신을 모으는 게 잘 모아야 돼. 잘 모아서 신주를 잘 앉혀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촌자라고 하는 객사죽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신기가 있는데 신줄은 뻗쳐 있고 그러면은 내한테 신만 오겠어? 신이 조상을 앞세우고 오는 형국이라 이 객사 청춘 조상이 앞을 가려서 내가 내 아닌 마음이라든가 인간의 환란이 더 많아지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1차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무녀의 도움을 받아서 신을 정리하면서 한번 내한테 분리를 시켜주고 분리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따라드는 형국이야. 원래는 제자가 돼야 되는 양반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조상이라고 또 들어와.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 본인이 내가 기도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절도 스스로 하셔야 되고 자꾸 돈 들고 있는 돈에서 무당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고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 왜? 죽을 때까지 우리 신이라는 게 무당이 한번 받으면 한번 내려오면 그 신이 없어져? 내가 죽어야 없어져. 나한테서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돈 벌어서 무당만 의지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천년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존을 모시고 신을 모으는 것은 우리 무당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되 그 뒤로 유지해 나가고 기도를 하는 본인의 자세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존만 잘 모셔놔도 본인은 우선 마음 안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있잖아. 내가 자꾸 무슨 늪에 빠지는 것 같고 집구석에 있으면 자꾸 몸이 무거워. 마음도 깔아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뚜뚜뚜뚜 흐르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안주 없어도 술도 처먹겠어. 그러한 내가 불필요한 행동이 없어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루지 않고서는 일반으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이동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동 무기가 들어있거든. 내가 있는 자리에 일은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아니 내가 사는 거 아직 그대로는 있어요. 아직 그대로인데 이동 무기가 들어있어. 이동 무기가 들어있어서 내가 이 추울 때 아니면은 봄에 내년 봄에 요 상간에 내가 이사하는 수거든. 근데 본인은 진짜 방향이나 날짜 이런 것들 잘 따져서 가셔야 돼. 방향 날짜를 잘 따져서 가셔야 되니까 내가 이사가 정해지거나 구체적이 된다면 방향 날짜를 꼭 물어보고 가세요. 그런 것들 자잘자잘한 것도 너한테는 부정이 되고 탈 수가 있거든. 왜? 신기운이 너무 강해. 신기운이 너무 강하고 몰라라 하고 살 수 없는 양반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제자가 되면
선생이 다섯도 지나가야 되고 여섯 내가 돈만 있으면 계속 선생을 바꾸게 생겼어. 왠 줄 알아? 네가 마음이 너무 나약해서 의지력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의지력도 없고 마음이 나약해서 작은 것도 상처를 받고 자꾸 인연이 끊어지거든. 인연이 끊어지고 기존에 지금 현재 옆에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네.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45이 돼야 분명해지는 인연궁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헤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100년 배필을 내가 정할 것 같다라면 그 인연이 45까지 이어질 때 그 사람도 100년 배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45 전에는 스치는 네. 인연이지 네. 내 100년 배필은 들어서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고마워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